진짜 이 트렁크가 최고인 것 같아.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 무엇을 챙겨왔는지. 난 전동 칫솔. 이건 코 세척기. 화장품. 이거 화장해야 되니까 혼자서. 실내복. 지금 김 여기 있네. 김. 김. 이건 다 목에. 양말? 양말이야. 이건 핫팩이야. 손 시려울 수도 있으니까 장갑. 이것도 안 돼. 물주머니. 이불 속에 넣어놓으면 진짜 따뜻해. 스팀 다리미. 난 드라이기. 강력한 거가 좋아서. 이렇게 마른 거 하면 속이 터져 죽겠어. 야. 지수씨 어디 아프면 나한테 말해요. 손톱 깎기. 가위. 그리고 흉 안 지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 나. 이거는 딱 의료용 가위. 살쪄하죠? 네. 이건 다 신발들. 슬리퍼. 샴푸 린스. 샴푸가 뭐 약간 나랑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잖아. 냄새라든지 그런 거. 이거 진짜 좋아. 근데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져다니는 거야. 액세서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이렇게 걸어놓으면 또 이렇게 꺼내쓸 수 있잖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좋지? 연예인이니까. 네. 딱 이렇게 가리는 것도 뭐 해줘야지. 알죠? 넥밴드 가져왔어. 어떻게 연출하나 내가 해줄게. 나도 도전이야. 주스 한식으로 내가 다 준비해줄게. 네. 이거는 된장국이야. 오징어 먹국. 김치. 떡볶이. 만두. 메밀 지진 만두. 연근조림. 오징어 볶음. 이런 거. 어? 소고기 볶음 고추장. 참기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언니가 준비서 철저하신 분인지 몰랐어. 장난 아니지? 옷 속에 봐. 직화짜장. 생면식감이야. 빨리 왔는데 계속 오징어 먹국이랑 매생이 불국만 먹고 있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리에서 에어비앤비로 집을 얻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에어비앤비를 일단 고를 때 필터링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일단 슈퍼호스트. 일단 슈퍼호스트를 선택해야지 좀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관이야, 이게 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건가 봐. 그래서 이 현관에서 오른쪽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수씨 방이에요. 어, 지수씨 방 되게 아기자기하다. 딱 티네이저 같지? 방이? 뭔가? 정말 파리의 전형적인 그런 창이죠. 난 이 창이 정말 좋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 여기에 포스터가 달려있었어. BTS! 아마 보니까 주인의 딸인 것 같아요. 딸이 쓰는 방인 것 같아. 책상이 있고 여기 침대. 이 친구가 꿈을 키우나 봐. 여기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아까 그 현관에서 이제 오른쪽은 지수씨, 왼쪽은 이제 제가 썼던 공간인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거실이에요. 그런데 거실에 한 번을 앉아보질 못했네. 여기가 이제 응접실. 손님들이 오면 여기서 제가 초대를 해서 호스트를 하곤 하죠.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피아노 연주도 이렇게 해요. 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쳤거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피아노 신동이라는 소리 들었었어요. 진짜로 나 5살 때 이모가 결혼할 때 내가 웨딩 마치 쳐줬잖아. 다섯 살 그 기억이 나요. 네. 다섯 살이면 지금 신우 나이. 아, 그럼 못 쳤다. 그럼 못 치겠다. 한 7살은 됐나 보다. 지금 내가 기억나는 걸 하나 한 소절 쳐볼게요. 기억에 남는다? 나 이거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쪽에 이제 그 바깥에서 아침 식사도 좀 하고
막 티타임도 가지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소개해 줬는데 추워서 문 닫아 문 닫아 지수 씨 문 닫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방이에요. 여기가 되게 예뻐. 여기가 예쁘죠? 이렇게 딱 어때? 행복이 가득한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하고 나가면 굉장히 쌀쌀해요 지금 날씨가. 되게 상쾌해. 여기 어쨌든 되게 예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집 뭐 너무 이거 에펠탑에서 3분 거리라고 제가 올렸. 사실 솔직히 좀 조금 거짓말했어요. 3분은 진짜 이렇게 뛰어야지 3분이야.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에어비앤비 공유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공유하면서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좋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상황에 안 맞을 수 있잖아. 어디 가서 쇼핑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걸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집은 어울리지 않아요. 김나영 추천해서 왔는데 뭐 아, 너무 멀고 뭐, 아, 말에 가려면 막 30분 걸리고 막 어? 차 막히고 막 그럼 또 저를 또 미워하게 되잖아. 그래서 추천을 못하겠어. 약간 가족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정말 파리에 살아보고 싶은 가족, 그런 가족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주방이에요. 그리고 이게 5구짜리 가스레인지인데 이 화력이 거의 식당 수준이더라고. 여기는 또 싱크대인데 세면대 같지? 세수할 뻔했어 여기서. 어, 예쁘죠?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예요. 아, 우리 집주인이 슈퍼호스트잖아. 그래서 뭔가 이용객들한테 배려심이 되게 돋더라고. 웰컴 드링크? 이것도 먹으라고. 이거 아직도 안 땄어. 먹을 시간이 없지, 재수씨? 있고 뭐 환영한다는 그런 카드를 남겼으나 환자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그 안방이에요. 이렇게 가장 큰 방이고 여기도 이쪽으로 보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어. 지금 처음 나가보자. 나가지 말자. 이렇게 이쪽 책상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출장을 왔다거나 하면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막 문을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직감적으로 알았지. 시간 되게 들어왔네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처음에는 무섭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있어도 괜찮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베개를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냈지. 그럼 또 조용히. 그래서 또 이런 소리 났대. 그래서 내가 불을 딱 켰다? 그랬더니 까만 쥐가 커튼 뒤로 똑 하고 들어가는 거야. 너무 무섭지, 재수씨. 다행히 나가고 이 문을 열었어. 근데 내 생각에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여기 벽난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벽난로를 진짜 좋아해. 그거 타닥타닥타닥 타는 소리도 되게 좋고 여기서 이제 피우는 거는 좀 그지? 이쪽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이야. 여기가 욕조. 되게 크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욕조. 이렇게. 응, 너무 좋더라고. 집 잘 얻었지? 어? 쥐는 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쥐도 놀랬을 거야, 사실. 쥐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문을 닫아놓고 자니까 자기도 나가고 싶었겠지. 그래서 문을 긁은 게 아닐까? 자, 이제 나가세요. 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빨리 닫아야 돼, 지수씨. 빨리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일요일은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떡볶이 옆에 유수씨 땡기지? 만두 만두 맛있겠지? 골라봐요. 갈비 만두야. 갈비 만두? 지진 만두가 맛있는데. 이 집은 수압이 되게 좋다? 깜짝 놀라지마. 장난 아니지? 만두 하나 올리고요. 물 너무 많이 했나? 이러면 안 되지. 물에 잠기게. 물에 잠기게.
파리 분식. 엄청 셰프 같아요. 어, 그래? 셰프 같아 지금? 탕에 들어온 것 같은데? 맛있게 먹어요. 국물과 같이 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떡볶이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아, 매워. 왜 이렇게 뜨겁고 맵지? 이 만두 속의 열기가. 그럼 이런 만두는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아세요? 아. 이 중에 아세요? 먹을 거야. 이준이, 아. 귀여워. 어. 돼지갈비 먹어. 돼지갈비 먹어? 신우야, 나는 딸기 먹는다. 밥 먹고 전화할게. 그래, 밥 먹고 전화해라.